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조호연입니다. 오늘은 기초 레슨 2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비트 리듬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이 내용은 아마 16비트 리듬 연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연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제가 액센트 스트로크 16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그 16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16가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16가지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16비트 킥 패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6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했었던 그 액센트 체크했던 부분들에 킥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액센트가 한 개 들어가는 패턴이 총 4가지가 있었죠. 1 그리고 2 N 아 각각에 들어가는 패턴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하기 쉽도록 부대찌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고요. 그리고 E에 해당하는 게 대, N에 해당하는 게 찌, 그 다음 I에 해당하는 게 개. 부대찌개입니다. 먼저 부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그 패턴을 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 2, 3, 4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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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에 들어가는 거는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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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는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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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개는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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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 개짜리만 보여드렸는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손은 오른손은 하이햇을 8비트를 가주시면 되고요. 다운 업 스트로크로 그리고 스네어는 2-4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손만 하게 되면 가 되는데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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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가 되는 것이죠. 일단 한 개짜리 네 개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에 해당하는 것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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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대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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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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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개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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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개짜리 패턴은 총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부대 대찌 찌개 부개 그 다음 부찌 대개 이 여섯 가지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제가 또 한 마디씩 천천히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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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가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짜리는 또 4가지가 있었는데 부대찌, 대찌개, 부찌개, 부대개 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도 한마디씩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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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네개다 들어가는 것과 네개다 빠진 것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가지를 제가 좀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 리듬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연주를 하지는 않는데 이 16가지 덩어리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세 가지 패턴 역시 이 16가지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듬 패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빠른 속도로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마 BPM 한 80에서 한90 정도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킥이 이제 4개씩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려면 8, 90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씩 올리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기초 레슨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작년 한 12월 초쯤 이 기초 레슨 영상 업로드를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업로드 시작 전에 커리큘럼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한 달 반 정도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업로드 시작한 지가 지금 한두달 정도 됐네요. 두달 정도 걸려서 이제 이렇게 기초 레슨에 대한 영상들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매번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걸 제가 보면서도 아, 좀더 이런 부분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목적 자체가 특성 자체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 커리큘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기도 하고 또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준비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또 재미있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더 좋은 컨텐츠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강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